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계약 23포인트 익절. 나머지 계약 수는 보고 있다가 지지가 나온다 싶으면은 전량 청산하고 스위칭하겠습니다. 섣부르게 또 스위칭하면은 크게 당할 수 있으니 자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섣부르게 스위칭을 하는 게 좋을까? 아이씨 어렵네. 시가랑 종가가 위에 있다 보니 일단 하방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 역배열이니까 여기서도 매도를 노려볼 수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저점에 쌍바닥 지지하고 올라가는 차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고민이 들긴 하는데요. 매도 주문이 체결. 일단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역배열인 차트 이평선 상황, 구름대와 매물대 저항, 또한 고점의 전날 종가와 당일날의 시가가의 기준선이 저항이라는 점을 참고해서 여기서 매도 진입을 누릅니다. 평당 가격 18,170 하나 매도 진입.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아, 저점에 추세선을 만드는 건가? 아우 눈이 아프다. 얼마 이쪽에 움직이지도 않는 자리에서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자 이러면은 튀어. 이러면 튀어야 돼. 122평선 돌파. 자 빠르게 튈 땐 빠르게 튑시다. 이 평선도 넘겨버리는데 튈 땐 튀어야죠. 버릴 때는 팍팍 버리자고. 차트 반등 실패했네. 같이 가. 자 매도 진입. 차트가 반등을 실패해서 꺾었을 때 진입합니다. 장기 2평선 62평선 밀릴 때 아래로 매도 진입. 오오오 좋아 좋아. 그렇지. 차트가 때릴 때 같이 따라 내려갑니다. 좀 더 올라왔다가 내려갈라나 했더만은 뭐 얼마 가지도 못하고 픽 쓰러져갖고 쓰러진 게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매도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평당가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확실할 때 진입을 하긴 했죠. 떨어진다는 걸 알 때 그때 진입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일단 오늘 저점은 깨라. 오늘 저점은 깨야 뭘 하는 말든 해. 오늘 저점은 일단 깨야 된다고. 자 최저 미탈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점 깨졌다고 확정할 수 있겠죠? 기분 좋아. 저점 미탈. 저는 일단은 저점이 완전히 깨지고 확인이 된 이 자리에서 한 계약 청산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계약 23포인트 익절. 나머지 계약 수는 보고 있다가 지지가 나온다 싶으면은 전량 청산하고 스위칭하겠습니다. 섣부르게 또 스위칭하면은 크게 당할 수 있으니 자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섣부르게 스위칭을 하는 게 좋을까? 아이씨 어렵네. 먹었다 이씨. 잠깐 익줄. 전량 청산 후 매수 스위칭. 보는 대로 하자. 어차피 개박스 같은데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매매해보겠습니다. 박스 같아. 다시 닭이어 올라올 듯. 제 생각에는 구비. 자 일단 제가 바라봤던 대로 프리장은 박스 형태의 모습을 정말 뻔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장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프리장뷰는 내려왔다 올라가는 박스권을 예상했고 본장은 지금 맞춤은 신이지 이거. 뭐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까지야 오르고 내리고 한 차트를 봤으니까 다시 올라올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했지만은 본장 열림은 반반 홀짝입니다. 지켜보아야 어디로 움직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수익도 뭐 370만원 이빠이 만들어놨는데 본장 때 제가 매매를 별로 안 하려고 지금 프리장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장에 매매하기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 놓은겨.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가 부근 박스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결정하겠죠.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차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나스닥 차트의 특징이에요. 반복된다고요 이런 모습들이. 박스장에는 내렸다가 올렸다가 결국에는 본장이 시가 부근에 위치해서 우행보를 하다가 방향을 정하고 가는 이 나스닥 차트의 특징입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본장 스타트.
또 낙하하려고 어제맨키로? 아니면 그냥 말아 올려보려고? 어쩌려고? 혹시나 날아갈까 싶어서 장 열자마자 하나만 잡아봅니다. 장 열자마자 날아갈 수도 있어서 하나만 한번 용기 있게 담가보지요. 하자, 그렇지. 그렇지, 뭐야. 장 열자마자 날아가는데요.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장대 양봉 등장. So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n.